아, 배고파. 오늘 닭인데, 닭. 아, 여기 저희 동네에서 알거든요. 어디 가서 밥을 대놓고 먹는다더니 거길 또 갔네. 기사식당 간다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삼계탕이죠 오늘. 아, 삼계탕이죠 오늘. 아, 매일 달라서. 내일 또 기사식당 난리 나겠다. 전 안 가봤는데. 되게 잘해놨네요. 오, 여기 떡까지 있네. 어, 샌드위치도 있고. 저걸 셀프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네요. 7,000원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열무김치. 아, 내가 감자 좋아하는데. 아, 이런 걸 못 먹어요. 해 먹을 수도 없고. 감자 많이 퍼먹어야지. 저렇게 감자 품면서 누가 저렇게 얘기를 해. 아, 감자 좋아, 감자 좋아. 감자 좋아해, 감자. 아, 오늘 반찬이 아주 좋네. 도라지 좋다, 도라지. 아. 대단하다. 어떻게 저러시지? 약간 뭐랄까, 진행병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스며있는 거죠, 저게. 나물 좋네, 나물. 야, 이게 이 동네 이게 또 여기가 맛집이에요. 아, 여기 진짜 내가 일주일에 한 4번 와요, 4번. 4번, 3번 와. 야, 근데 내가 식성이 변한 게 옛날에는 잘 안 말었는데, 아, 요즘 말게 되더라고. 밥 말면서 저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보통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러게요. 좀 쥐는데. 그러니까요. 네. 전 또 그리고 소금을 안 쳐먹거든요. 소금을 안 쳐먹거든요. 소금을 안 쳐먹거든요. 왜 자기가 말아먹는지 자기한테 설명하잖아. 뭐 혼자서 밥 먹으면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혼자 이게 안 먹을 이게 다 고구마 이래가지고 혼자 밥을 먹냐는데 정말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혼자서 밥을 먹으면 가뜩이나 밥 먹는 속도가 빠른데 진짜 빨라. 여기 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와. 신 내린 거 아니야? 신 내린 거야? 아빠 신 내린 거지? 그런 거 같아요. 어, 나 지금 약간 웃긴데? 일요일은 뭐 그냥 오히려 대화를 하시니까 더 어색해가지고 일요일날 녹화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녹화장 가서 그냥 먹고 일요일날 또 이제 뭐 분식 같은 걸로 좀 때우고 뭐 냉면 이런 거 먹고 지난번에 광록이 형 혼자 드실 때랑 완전 다르네 어. 뭐 분식 같은 걸로 좀 때우고 뭐 냉면 이런 거 먹고 우리 도현이는 매일 X에 가는데 응?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동현이 걱정하네 아. 동현이한테 전화해야 되구나 100% 안 일어났는데 역시 한 번 더 동훈아, 밥을 먹어야 돼. 동훈아, 밥을 먹어야 돼. 응? 빵을 먹지 말고 아빠도 옛날에 빵을 물 좋아했어요. 근데 어우, 나이 드니까 저기서 무슨 영상통화 하듯이 빵을 먹는 게 부대죠. 약해졌구나 이거. 아 그래 우리 애들. 야채 많이 먹어야 돼요 야채를. 이렇게 억지로 먹는 것도 짜게 먹는 게 건강에 더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옛날에 엄마 그랬는데 음식 남기면 죄 받는다고. 아. 감자만 드립다 먹나야 돼. 아.